해루질 문제 속보입니다. 제주도가 판매를 목적으로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이른바 야간 해루질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죠. 그런데 취미 목적의 해루질까지 단속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진 촬영해 이게 다. 사진 촬영하고 여기는 여기 차도 한번 사진 촬영하고. 해경이 공기통 없이 산소 배출 도구와 오리발 등을 차고 해루질을 한 남성 두 명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야간에 해루질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주도 고시를 근거로 검문을 벌이는 겁니다. 야간에는 마을어장 내에서는 해루질을 할 수 없습니다. 해루질을. 그건 고시로 나와 있어요. 저희는 그 레저 사격점에 맞춰서 레저로 들어온 겁니다. 저희는. 해경이 제시한 제주도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야간에 마을어장 내에서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버가 주장하는 수중 레저법에는 자격을 갖춘 자가 법에서 정한 장비 등을 사용하면 야간 레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루질을 레저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해수부는 합법적인 범위에서의 수산물 채취를 레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법이 상충하며 갈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취미로라도 야간에 수산물을 잡으면 우선 단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중 레저 활동이라 하더라도 수산자원관리법상 마을어장 내에서 야간에 수산 동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야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수산물 채취를 제한하겠다는 거여서 반발이 생기고 있습니다. 관광객뿐만이 아니고 제주 도민들도 밤에는 바다에 들어가서는 정말 이 자그마한 보말 하나도 잡지 못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좀. 제주도는 갈등이 속출하자 다음 주 도의회와 해경, 해수부 남해업 관리단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명확한 단속 규정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